2018년부터 요술봉을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형태를 위주로 그리다가 요술봉의 드로잉에 어떤 사람들의 각 사연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요술봉마다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미디어가 언제 어디든지 접속을 할 수 있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더 엑스트라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당신의 요술봉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형예술 전공이라서 시각예술 평면 작품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온라인 미디어 사업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이가 많이 됐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 없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그게 본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미디어 전시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오프라인 전시를 해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이 이제 지인들이나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전시를 꼭 보여주고 싶은 적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전시를 서로 못 보여주고 못 보는 그런 아쉬운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어 일단 굉장히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그 다음으로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요술봉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젝트는 반응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개인의 핸드폰, 그다음에 태블릿, PC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 예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예술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두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작가님의 생각이나 이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연결되게끔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관객이 먼저 본인의 별자리와 띠자리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요술봉이 나오고 또 그 요술봉에 각자 어울리는 작가님이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와 그거에 맞는 또 음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술봉 하나하나 보시면서 각각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와 음악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필터 5종 중에 색동 내면, 색동 이너라는 이름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얼굴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안쪽에는 색동이 드러나는 그런 필터인데요. 사실 그 필터를 만들 때 이게 구현이 가능할까? 정말 고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터가 다행히 잘 나와주어서 안도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공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 반짝반짝거리는 파티클들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그 부분도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제가 이 요술봉을 왜 만들었을까? 이 요술봉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그거의 스토리를 다시 집대성하는 거였는데요. 이 요술봉들은 다 개개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쓴 것은 AR 피터인데요. 이 AR 피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언제든지 상방향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그것을 또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 그것이 제 이번 프로젝트에 좀 특히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업은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시는 부분은 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한 작가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보를 입력하고 그거에 맞는 요술봉들이 먼저 노출이 되고
그 요술봉들의 스토리를 또 확인을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그 사진이 웹페이지에 전시가 되도록 하는 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전시라고 하면 도대체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과 같이 태어난 요술봉이 있는데 그 요술봉은 당신에게도 축복을 내려주고 그것이 항상 당신을 지켜주고 그 염원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라는 의미의 취지가 당신의 요술봉은 찾아드립니다의 기획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